2400여 년 전 그리스 아테네 아고라 광장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 소크라테스, 고소인 멜레토스, 아니토스, 리콘, 피의 사실, 젊은이들의 정신을 타락시킨 죄, 신을 믿지 않은 신성 모독죄. 재판이 시작됩니다. 멜레토스, 당신은 나를 젊은이들을 타락시킨 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젊은이들을 훌륭하게 이끄는 것은 우리의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법률을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야 재판관들이죠. 그럼 이곳에 모인 500명의 아테네 시민 배심원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배심원들도 법률을 잘 알고 있죠. 협의회 의원들도 말이요. 그렇소. 그러면 민의 사람들도 잘 알겠군요. 물론이요. 당신의 답변에 의하면 아테네인 모두가 법률을 잘 알고 젊은이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있다는 말이군요. 오직 이 늙은이 한 사람만 제외하고 말이요. 그것은 모든 젊은이들에게 큰 복일 것이요. 그러나 멜레토스요, 당신의 답변은 나를 제외하고 아테네 젊은이들에 대한 아테네인들 모두의 직무유기를 스스로 자백한 것이요. 무슨 말이요? 여기 법률에 무지한 한 노인이 있어. 그로 인해 아테네 젊은이들이 타락했다면 나를 제외한 법률을 잘 아는 당신들 모두는 젊은이들이 타락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말이 되고, 그것이 아테네인 모두가 젊은이들의 교육을 방치한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멜레토스, 당신은 내가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며 신을 믿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고소했지요. 그렇소. 신이 지시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실천하는 것이 이성적 인간의 태도라고 사람들에게 나는 늘 가르쳐왔어. 내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 하더라도 나는 신의 호출인 죽음을 마다하지 않겠소. 이성적 인간으로서 오히려 진리를 위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고야말로 천박하고 신을 믿지 않는 태도일 것이오. 이 상황에 다급해진 고소인 아니토스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듯 외칩니다. 소크라테스여, 제발 철학하는 일을 그만두시오. 그러면 당신을 무죄로 풀어주겠소. 아테네인이여,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에게만 복종합니다. 나는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진리를 사랑할 것이며, 아침이면 일어나 아고라 광장에 나가서 젊은이들과 묻고 답하는 그 일을 그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테네의 조상들은 자랑스런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장사꾼처럼 온통 돈벌이에만 눈이 멀어 있지 않습니까? 참된 명예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고매한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소크라테스로부터 질타당한 500명의 배심원의 판결은 유무죄를 가르는 1차 투표에서 유죄 280표, 무죄 220표, 사형 제한에 대한 2차 투표에서 찬성 360표로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이 확정됩니다.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본 제자 플라톤이 후대에 쓴 책이 바로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입니다. 감옥으로 옮겨진 소크라테스에게 절친인 크리톤이 찾아옵니다. 어차피 소크라테스를 고소했던 자들도 소크라테스를 죽이기보다는 아테네에서 사라져 주기를 바라던 터라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에게 간곡히 탈옥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나의 이성적 사유에 따라 가장 올바른 것으로 판단되는 원칙만을 따르며 살았네. 이 원칙 준수의 결과가 사형 선고일지라도 나는 이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네. 사람은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유가 중요한 것이지. 어영부영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훌륭하게, 아름답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네. 철학하는 자유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라는 것이 내 이성의 명령이라네. 이 상황을 기록한 책이 바로 플라톤의 크리톤입니다. 사형 집행일에 사형 집행인이 동미나리가 들어있는 사발을 들고 나타납니다. 절친 크리톤과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크라테스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은 영혼이 몸에서 해방되는 사건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욕정의 덩어리인 몸으로부터 이성적 사유의 날개인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계기를 맞으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친구와 제자들이 슬픔의 울음을 참지 못하자 이상한 사람들 다 보겠네. 사람은 모름지기 조용히 죽는 것이야. 조용히 의젓하게. 어이 친구 크리톤,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내가 닭 한 마리를 빚졌네. 기억해 두었다가 자네가 꼭 갚아주게. 당시 아테네인들은 질병에 걸렸다가 건강이 회복되면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다는 말을 남긴 의미는 육체라는 질병의 덩어리로부터 마침내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된 데 대한 감사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최후를 기록한 바로 플라톤의 파이돈입니다.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여 상대편의 논리의 모순을 짚어낸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그는 자신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오직 지혜를 구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한 가지 진리를 알고 있을 뿐인 철학자였습니다. 의심하라, 질문하라. 그것이 철학의 출발이다.